이야기를 거꾸로 흘러가서 우리 어머님은 점집에 다니시면 뭐해? 네? 이 가중에도 우리네 같은 분이 있어야 되는 가중이고 분명히 지금도 방울붙채 흔드시는 분이 계실 테고 한 집안인데 그 분들을 떠나서 우리 집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내 밑으로 봐. 그죠? 막말로 표현해서 치카치카들이 무슨 신을 모시고 있어. 내가 표현은 안 해도 내 가슴속에는 그러고 사시는 분이 어머님이시. 맞습니다. 눈에 양안 차지. 그렇지.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어, 그래. 힘들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거기라 생각하고 내 살았지. 가정을 내 지키려고. 지키려고 내 새끼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키워 올리려고 아, 맞습니다. 내 때에서 어떻게든지 끊어내려고 별의별 진짜 막말로 해서 짓을 다 했어도 맞아요. 그 포부를 가고 살았어. 예 그러고 사신 분이 네, 어머님이시고 맞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지금 연배도 이렇게 있고 한데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되는 분이고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제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맞는 분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엄마가 더잘 알잖아. 엄마가 더잘 알잖아. 엄마 우리 모르는데. 아들에 대한 팔자는 우리 엄마가 더잘 알잖아. 제복 안 입었으면 뭐 했겠어? 나처럼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야 돼. 내가 그안 찾지. 그렇지. 이제 제복 입는 데는. 그렇지. 선생 한다니까. 그렇지. 사대로 일단 놓았으니까 하려는 거로 내가 안 찾지. 거기 내가 미안하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미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지가 이제 그거는 말을 하니까 선생을 했으면 짝꿍이 벌써 생겼을 아니지. 건데. 선생이 됐으면, 아드님, 그건 잘 생각하셔. 선생이 됐으면, 선생을 끝까지 못 해먹었어. 분명히 중도에 포기하고, 우리네처럼 여기 앉아서 방울붙이 흔드셨어야 되는 분이 아, 우리, 진짜로, 예, 우리 자손이세요. 그런 분이시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빌질 않았으면 우리 맞아. 염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예진역에 죄송하지만 예진역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빌고 닦고 네 만나야지. 엄마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지.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참 둘이 보면 엄마가 우리 아들 등에 업혀 다니는 형국이셔. 그만큼 효자를 낳았단 얘기야. 우리네가 얘기하는 뭐 티격, 다툼,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아드님이 많이 꺾어.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온 것도 있지만 많이 꺾고 살아. 그러고 우리 아드님. 지금 혼인의 길이 열렸다 하더라도 예진역이 열려 있는 분이셔. 그러고 이미 열려 있었구나. 예. 데리고 왔었고, 근데 엄마 눈에 차지도 않고 성에 차지도 않고, 맞아. 그러기 때문에 기회를 두 번, 세번 놓쳤다 소리가 나와요.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 염치자손 같은 경우에는 올 세월 지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결혼한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연자가 들어오고 연자가 있어요. 하고 우리 염씨자손이 그래도 주변에 인덕은 있으신가 봐. 주변에서 참 많이 도와주려고 하네. 네, 맞습니다. 후배들이나 많이 뜻을 같이 하는 후배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염씨자손 같은 경우는 뭐가 됐든지 간에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모든 걸다 책임을 질라 하고, 내가 맞습니다. 모든 걸 갖다가 다 짊어지고 가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옹호하고, 나를 따라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끌고 가지만, 우리 염치자손 너무 힘들어. 왜? 그 업을 내가 다 떠안고 있어야 되니까. 잘했으면 내 주변 탓. 잘못하면 내 탓. 그러고 사는 게 우리 염치자손이라. 그래도 뭐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왔는 속이 거지. 깊으니까 잘하고. 그렇지. 부배 믿고 따라주니까 고맙죠. 맞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하지만 우리 염치자손 주변에는 나를 음해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또 그만큼 있어요. 나를 따라주는 대신에 네. 그만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그거는 뭐 세상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더더군다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끝이 꺾이니까 네. 결말을 봐야 되는데 네. 그 한 단계 한 발자국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우리 염치자손. 네. 그거 넘기는 게 네.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그만큼 빌고 살고 내 조상 닦아가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깔딱 넘어오긴 했다 소리 네. 나와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 염치자손이 좀 그러고 사셔. 네. 엄마 대신해서. 네. 우리네처럼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가서 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빌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예.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가물도 이런 가물 집안이 없어. 우리 엄마는 어디 가서 점집 가서 미안한 얘기지만 예. 무당을 보면 예. 하찮게 생각하고 엄마가 답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먼저 터놓는 게 우리 엄마야.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영을 갖고 계신 엄마가 건강한 데는 안 들어가요. 보살집. 그렇지. 그런데 네. 우리 보살 저 선생님을 보니까 네.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말하자면 네. 내가 이제 내 눈에 꽃이라 할까. 네. 이 얼굴 상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갖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집안에 네. 어머님 집안에도 그렇게 흔들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끌리지 않으면 들어갈 생각을 안 해. 맞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언뜻 가다가도 끌리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네. 어? 점집이네? 네. 이렇게 보이고 네, 가고 싶으면 네. 12번이라도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 그게 어머님이세요. 네. 그 고력 그 고초 다 겪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있고 또 많이 하고 예. 또 마음으로 배하고 또 보살을 버림으로도 네. 해주고 맞아요. 해보니까 네. 그 내 눈이 양이 안 차가고 내가 산에 갔다 내가 부중치고 내가 네. 그거 해보고 네. 예, 그런 경향도 있고 근데 내가 평상을 닦아 놓았는데 네. 자 수면장수만 해주라고 새끼들 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착하니까 그 덕으로 저도 살아. 네 맞아요. 네. 우리도 마음이 착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닦지 않았다 하면 네, 네. 내 자식을 나보다 먼저 앞세워야 되는 게 우리 엄마야. 아 그래요? 네. 그날 막 밤이고 낮이고 닦는 게 부친님이야 그냥. 맞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네. 안 하거든. 예. 네. 아 그래요. 엄마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 감사합니다. 정말 닦고 오느라고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고 몸으로 치고 우리가 빌로가 뭐 강에 빌로가 뭐 네. 얼음이 얼어도 네. 맨발 벗고 네. 이게 참 요앙미고 맞아요. 속골이 이제 네. 바가지 그 내가 만들어가 나가 때야 뭐 어디까지 가고 네. 우리 친구들은 금방 디비지 네. 그런데 그만 공을 디비지 맞아요. 엄마가 엄마 같은 경우는 그 고집이 없었다 하면 정말 힘드셨어. 아유 말도 못하지.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안에 있어도 하셔야 되는 분이 엄마였거든. 몸이 아파도 불나지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네. 합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가족이 걸렸다 하면 옆에 총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게 엄마야. 겁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사셨기 법에 때문에 법에 가서 겁나는 거 없어. 맞아요. 예. 그렇게 사셨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예. 그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마음 하나로 이제 엄마는 배운 게 없어도 문득문득 문득 들어오는 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게 엄마야. 아, 내가 배웠으면 좀 뭐 해묻을 건데 엄마는 정말 머리도 좋고 정말 명석하신 분이 엄마거든. 맞습니다. 그거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분이 엄마거든. 예. 그러고 순간순간 대처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빨라. 네. 왜? 그 집안의 가중이 그렇게 내가 살고자 하는 쪽으로 다 끌고 가줬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자식분, 우리
염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 짝만 잘 좀 만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 저는 사실 걱정 하는 건 없는데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네. 내년부터 사실은 지금 분을 좀 그만 일하고 좀. 아니에요. 우리 염씨자손은 50줄 넘어갈 때까지는 계셔. 됩니까? 네, 그때까지는 계셔야 돼. 그 전에 나오시게 되면 네. 너무 힘들 거야. 그리고 올수전은 조금 조심 좀 하셔. 내년부터는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올수전은 우리 염씨자손이 잘못하면 네. 관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는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좋아. 내년부터는 풀리니까 올해만 조금만 좀 조심을 하시고. 올해는 안 좋다. 내년에는 혹시 제가 진급운이 있을까요? 내후년. 내후년요? 네. 내년보다는 내후년. 내후년요? 네. 내후년. 우리 염씨자손이 예. 초창기에는 진급이 상당히 빨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최근에 좀 빨리 한 케이스고 그 전에 사실 그렇게 빠르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동기들을 이렇게 본다 하면 제가 빠르긴 맞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빨랐어요. 좀 빨리빨리 올라가서 몇 년 빨리 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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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우리 염씨자손이 금방 얘기했지만 야 다른 사람보다 빨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처진대. 그래서 내후년 정도 보시는 게 낫고 예. 그렇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조급하게는 생각 안 합니다. 내년에 뭐 그만둘러 온 사람이 뭐 진급을 얘기하고 있어. 아니, 혹시나 한번 여쭤보는 거야. 하더라. 반지. 그 대신에 정말 옷 벗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 50까지는 좀. 네. 40대 넘어가서 예. 50줄 들어서면서 예. 그때 가서 다른 걸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하고 우리 염씨자손도 엄마의 그 반짝반짝하고 그 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게 어쩔 있습니다. 수 없어. 좀 생각 드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네, 맞아요. 예, 아이디어나 막 이런 것도 네,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예, 너무 많아요, 사실. 그 대신에 포부가 너무 커. 예. 하루 저녁에도 우리나라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빌딩을 졌다 부셨다, 졌다 부셨다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어머니, 예, 어머니 얘기하면 뭐 자꾸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세요. 예, 예. 내가 자꾸. 예. 그 소리 하면 머리 아프고 네. 근데 내가 아닌 거는 아닌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그러면 너무 삶이 무료한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좀 뭔가 좀 생각하고 그게 이제 예. 안 좋으려고도 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 얘기가 맞아요. 안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염치사선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거 분명히 100% 다 될 것 같아. 네. 딱 내가 머릿속에 전부 다 그려놨어.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해놨어. 근데 엄마가 딱 보기에는 1부터 10까지 너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간다 한 지연정 돌뿌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 이거는 안 돼. 그게 엄마는 미안하지만 10만 원 받아보셨을 뿐이지 엄마는 그냥 이거 안 한다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럼요. 어머니도 저보고 뭐 이렇게 뭐 행정사나 이게 관련된 거 이런 네. 일도 해보라고 하시거든요. 네. 저도 뭐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는다니까 행정사 네.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염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앉아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몸으로 뛰는 게 낫고. 아니, 그 넌 저는 이동적인 게 맨날 앉아서 컴퓨터 잡으면 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 염씨자손은 너무 안 맞아. 근데 예. 지금 올해 넘어서면서부터 보직이 또 바뀔 테고. 예, 올해 바뀔 뻔 했는데 안 됐어요, 희한하게. 올해는 안 돼. 예. 올해는 올해 넘었으면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예. 근데 자리는 좋은 자리일지언정, 우리 염씨자손 같은 경우에는 때가 안 맞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바뀔 테고, 예. 그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염씨자손 같은 경우는 내가 앉아서 이렇게 쓰고 뭐를 계산하고 하는 거는 안 맞아. 그냥 내 몸으로 그냥 뛰고 내가 눈으로 보고 예.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와야 예. 거기에 만족을 하는 사람이거든. 네, 맞습니다. 예.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좋은 보직을 갖다 줘도 나한테 맞아야 그게 좋은 보직이에요. 우리 염씨자손은 그래서 내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보직으로 옮길 거예요. 옮기실 거고 우리 나는 염씨자손이 50줄 넘어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하면 예. 미안한데
장비 이런 게 보여. 장비요? 장비? 큰 차 같은 거. 큰 그런 게 보여. 쬐깐한 게 아니야. 큰 차야?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위험할 것 같고 좀 그렇다 하지만 우리 염치서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아. 나는 저거 편안하게 그냥 지 거기 있으니까 다음에 놓고 행정사 그거 이제 외국 사람들 왔다 갔다 그것도 뛰는 기거든. 저는 해외에도 좀 왔다 갔다 할 생각이 좀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네.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무역이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개인적인 사업이든 뭐든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큰 게 예. 내가 꼭 운전만 해서 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수집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저 무역도 되게 사실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어머니 사실 그런 게 좀 사업적인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편이라 아니 근데 그런 게 맞아. 예. 우리 염치사슴 같은 경우에는 자잘자잘하고 쬐깐한 거는 내 손이 차지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차를 보더라도 승용차보다는 큰 뭐 땀보 이런 게 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고 무역을 하더라도 똑같은 수치로 한다 치면 차로 친다 하면 승용차보다는 큰 차를 화물차는 그런 것도 안 물어보시죠. 우리 한국 아가씨하고 외국 아가씨하고 요즘은 오늘 며칠 전에 우리가 저번 달에 이제 한 달 좀 됐는데 네. 베트남을 갔다 그때 베트남에 좀 자주 다니고 네. 네.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아가씨들은 손실이 들어도 나가면 내가 애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그전때는 그 소리 들으면 벌떡 뛰었는데 오번에 가서 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결혼을 하더라고. 네. 나이 어린 애들하고 네, 네. 하는데 외국 사람도 결혼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금방 오는데 42살이 뭐 개띠아이가 네. 그 인천에서 중시동 내일 오버레스 우리 가기는 가해. 개띠는 42살이면 나가는 것만 다해가. 괜찮겠어요. 안 돼? 개띠는. 그러면 베트남 아가씨는 21가 돌아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염치자손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맞춰갈 수 있고. 아, 그럼요. 그러고 합니다. 예, 네. 그러고 내가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고 네. 제가 베트남에서 건 10년을 살다 들어왔거든. 아, 진짜 예. 네. 근데 거기 친구들도 괜찮아. 우리나라 정서하고 베트남 정서하고 많이 비슷해요. 너무 예. 그 인증이 서울에 그 선생 아가씨 아니에요? 선생 아가씨. 뭐 구호 이라서 잠깐만요. 끊고 갈게요. 예.